아름다운 우리 제주 바다. 이처럼 이 제주 바다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아름답다, 깨끗하다, 힐링이 된다. 너무나 많은데요. 자, 그런데 눈을 조금만 더 크게 뜨고 바라보면요.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바다에 놓여 있는 해양 쓰레기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은 더욱더 바다를 깨끗하게 지키기 위한 바다 지킴이 분들을 만나러 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출발하시죠. 제주의 바다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색을 가졌다는 김영리 바다를 찾았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네, 혹시 여기 주인분이신가요? 아니요. 저희 비치클린 신청한 사람들이. 아, 참가자 부르셨구나. 네. 여기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저희 지금 비치 클린 하려고 조끼랑 네. 장갑이랑 집게 가지러 왔어요. 오, 여기 아무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물품만 네. 빌려서 가는 건가요? 네, 미리 문자로 연락 주셔가지고 저희가 챙겨서 가서. 이곳은 세이브 제주바다라는 봉사단체가 무인으로 운영하는 비치 클린 센터입니다. SNS를 통해 참가 신청을 한 봉사자들은 이곳에서 청소 도구를 대여하고 바다 정화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지난 2018년 첫 비치 클린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약 2,700여 명의 봉사자들이 바다 환경 정화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유, 수고 많으세요. 네. 많이 주우면 안 되는 거지만 어떻게 네. 어느 정도 아이고야.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엄청 많이 나왔어요? 네. 우리 어머니는 어느 정도 나왔어요? 저도 많이 나왔어요. 그건 아닌데. 세상에. 아니 근데 지금 이렇게 정화 활동 하다 보니까 네. 어떤 심정이세요? 되게 깨끗해 보였는데 막상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쓰레기도 엄청 많고. 어머니. 네. 막상 해보시니까 또 오늘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 정화 활동을 네. 어떠세요 기분이? 기분은 좋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재활용도 열심히 하고 집에 가서 돌아가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아무도 함부로 버리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오늘 이렇게 준 쓰레기 중에 어떤 것들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네, 종이도 있고 끈 있고 수트러플 같은 것도 많이 껴있더라고요, 바위에. 네네. 네. 힘드시진 않으셨어요? 힘들어도 뭐 딸과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니 네. 너무 행복해요. 되게 특별한 여행을 보내고 계신 것 같으세요? 네네네. 네. 그동안 세이브 제주바다 운영진들은 제주 전역을 돌며 해안가를 청소해왔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되면서 이곳 김영리에서만 4인 이하만 신청을 받아 나 혼자 한다 비치 클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원하는 날짜와 시간, 참여 인원수를 문자로 신청하기만 하면 됩니다. 저희가 사실 원래는 월 4회 정도 주말에 이제 단체 비치 클린을 진행했었거든요. 이제 제주 전역을 돌면서 이제 더럽다고 이제 제보를 받은 해변이나 해안가에 가서 쓰레기를 줍곤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단체 이제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저희가 작년 처음 6개월을 이제 아예 잠정적으로 중단을 활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 해양 쓰레기는 쌓여만 가고 이제 어떻게 하면은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래 그러면은 비치클린 센터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4인 이하로 이제 참여할 수 있고 이제 접촉을 최소화하게 해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지금 무인 센터로 이제 진행하고 있어요. 발리 여행 중에 서핑을 하다가 바다에 넘쳐나는 쓰레기에 충격을 받았다는 한주영 씨. 이후 고향에 돌아와 세이브 제주 바다를 만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막 많은 일을 시작하려고 했던 건 아니거든요. 사실 처음에 제가 이제 서핑을 좀 해요. 그래서 서핑을 하면서 바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해양 쓰레기의 심각성을 좀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같이 서핑하는 친구들과 함께 우리 다른 건 못해도 한 달에 한 번만 비치 클린 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하게 된 건데 어쩌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하고 싶어 하셔서 그럼 한 달에 두 번 할까? 그렇게 했다가 세 번? 네 번? 이렇게 되고 이제는 이렇게까지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처음에 제가 이거 봉사단체를 친구랑 시작한다고 했을 때 야, 너 하나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냐라고 비난도 되게 많이 받았고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제 3년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너 때문에 내가 달라지고 있어. 너가 매일 비치클린을 하고 너가 매일 텀블러를 사용하고 이런 것들을 올릴 때마다 아, 나도 이제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지 말아야지에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버리지 않은 쓰레기지만 한번 주워볼까? 라고 생각도 하고 있고 한 번 더 뭐 페트병을 사용하지 않고 그 다음 카페에 갈 때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내 모습을 보게 됐어 라고 뭐 메시지가 오거나 할 때 그것보다 뿌듯한 건 없죠. 이번에는 친환경 소품샵을 운영하는 카페를 찾았습니다. 군용 텐트와 폐의류, 폐가죽, 현수막, 버려진 캔버스 등 다양한 소재로 업사이클링한 옷과 모자, 가방 등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바다 해양 폐기물을 이용한 체험 키트도 마련돼 있습니다. 바다 쓰레기를 이용하는 비치코밍 제품에 조금 초점을 두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요거는 플라스틱, 바다에 있는 플라스틱 굉장히 많거든요. 모래톱에 많죠. 가보면. 네. 그런 것들을 주워서 여기 유리볼 안에 담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제가 바다를 직접 가서 주워봤거든요. 네. 한 1평방미터 정도를 청소하는 의미가 있어요. 요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네, 요거 하나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양이 그 정도 들어가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폐그물 열쇠고요. 이거 아이들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기 보면은 달리는 요 테슬에 있는 이 실이 평소에는 실이나 이런 것들이 사용되는데 저는 바다에 떠밀려온 폐 어구들을 이용해서 하고 있어요. 어쩐지 어디서 많이 봤다 싶었어요. 이 카페의 대표는 업사이클링 제품을 선보임으로써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가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재료가 된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고 합니다. 통계로 보면 제주도 쓰레기 배출량이 전국 1위입니다. 예, 평균치가 평균이 1이면 제주도는 쓰레기 배출량 1인당 2입니다. 예, 심각하네요. 예, 심각합니다. 네. 도민이 70만도 안 되는데 전국 서울보다도 높고 부산보다도 높습니다. 쓰레기 배출량이. 이유는 뭐냐? 도민보다는 1,500만 명이라는 관광객들이 대거 유입돼서 여기서 발생되는 쓰레기가 너무 많다는 거거든요. 아름다운 제주 바다. 조금만 시선을 돌리면 바다에서 흘러들어오는 엄청난 양의 해양 쓰레기와 사람들이 함부로 버리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바다를 볼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의 작은 노력들이 모일 때, 편리함보다 불편함을 선택할 때, 우리가 사랑하는 바다를 지킬 수 있습니다.